네, 안타깝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WBC 1라운드 첫 번째 경기, 호주와의 경기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 참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내일 도쿄로 가서 한일전을 볼 계획이고, 당연히 호주는 이길 거라 생각하고, 또 호주전에 맞춰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경기 내용, 결과 모두 너무나 실망스러운, 정말 한국 야구가 아직 더 굴욕적인 일을 당할 게 남았나 싶을 정도로 지난 도쿄올림픽에 이어서 또 호주전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도쿄올림픽 우리가 마지막 승리가 이제 라운드 2였거든요. 그래서 4강전 두 번을 했는데 졌고 3, 4위전을 졌기 때문에 국제대회 이렇게 되면은 4연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부터 일단 빨리 끊어야 돼요. 네, 그래서 내일 뭐 한일전도 있지만 오늘 일단은 호주와의 경기 좀 너무나 실망스럽고 네 한국 야구가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의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7대 8 우리나라가 먼저 두 점을 주고도 양의지 선수의 홈런으로 역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호주 같은 경우에는 또 김원준 선수 상대로 또 홈런이 나오면서 4대 5 완전히 또 뒤집혔죠. 그 이후에도 이제 양현종 선수가 3런 홈런을 허용을 하면서 8대 4까지 벌어졌고요. 우리나라가 8회에 무사말로 찬스를 맞고 안타 없이 석점을 따라가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호주에게 한점차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기 디테일하게 좀 볼까요? 저는 왜 소형준을 올렸는지 등판할 때부터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정철원 선수가 공을 많이 던진 것도 아니고 WBC에는 규정이 있잖아요. 마운드에 한 투수가 올라오면 새 타자는 상대하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철원 선수는 이닝이 끝났기 때문에 소형준 선수로 교체하는 게 가능했는데 소형준 선수가 올라온 순간부터는 새 타자를 상대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정철원 선수를 가다가 위기를 막고 위기를 막아줄 선수를 투입해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정철원 선수의 컨디션을 체크해보기도 전에 소형준을 올린 것부터가 좀 아쉬웠고 또왜 굳이 소형준이어야 했나 구위형 투수들이 원태인도 그렇고 좀 좋은 모습을 보인 걸 보면은 뭐 곽빈 선수나 아예 그럼 차라리 김원중 선수를 미리 올려서 편한 상황에서 등판을 하게 했으면 이 역전 홈런을 맞는 장면은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뭐 이용찬 선수의 타이밍도 좀 당길 수도 있는 거였고 어차피 추가점을 그만큼 내면은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추가점을 내면은 더 점수 차큰 상황에서 뭐 양현종이나 소형준 올리면 이런 상황 안 나오죠. 그래서 좀더 벌려놓은 여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좀 수습할 시간도 있었고 그랬을 텐데 지금 분위기를 완전히 우리가 가져오지 못한 상황에서 다음 직전 이닝에 이제 견제사로 끝나긴 했지만 어쨌든 위기들이 있었잖아요. 출루가 있었으니까 좀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철원 선수로 가다가 투입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정철원이면 막아줄 수도 있었고 또 구위가 통했으니까 또 굳이 올렸어야 되면 서영준이 아니라 곽빈 선수였으면 저는 막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경기가 중요했다면 김광현을 아낄 게 아니라 김광현이라도 올렸어야죠. 일본전 아무 의미 없어지게 됐잖아요. 지금 이기더라도 다음 라운드에 못 나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주전이 정말 중요했는데 아, 소형준의 투입 정말 이 경기 전체로 봤을 때 가장 아쉬웠던 순간이었죠. 뭐 김원중이 홈런을 맞긴 했지만 김원중도 홈런 하나 빼고는 잘 막았고 소형준 선수 어쨌든 올라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몸에 맞는 볼 안타 뭐 번트야 그냥 뭐 본인이 처리를 한 거지만 이거 이외에는 범타로 타자들을 못 잡아냈다는 거. 결국에는 이게 이번 대회에서 뭐 다른 걸 떠나서 가장 아쉬운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아 강백호 사실 껌 씹은 거 이거는 논란을 네, 좀 억지스러운 게 있었을 껌 씹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야구 선수가 2루타를 치고 기분이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이제 2루타 치고 선수라면 기본적으로 공을 보고 뛰잖아요. 공을 보고 뛰면은 그게 이제 릴레이가 되는 거를 알 텐데 그러면은 공이 이제 본인의 근처로 오는 걸알 텐데 그러면 조금 이제 타임 부르고 뭐 어퍼컷을 하든 뉴진스 댄스를 추든 뭐 제로투를 추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관제탑을 추든. 근데 인플레이 상황에서 세레머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물론 뭐 우리가 2006년 WBC 때도 이정범 해설위원이 이정범 에듀테니스 코치가 역전타를 치고 세레모니 한거뭐 그것도 사실은 욕 먹어야 될 거예요. 이겨서 넘어갔지만 지금 상황이 이기는 상황도 아니었고 이겨서 이 상황이 나왔더라도 욕 먹어야 될 판에 지금 분위기가 그게 지금 세레모니가 맞습니까 이게 지금? 예, 잘못된 거죠. 네, 정말 이 축구에서 이거를 좀 비유를 하자면 상황이 제가 축구도 많이 봐서 그런데 강백호 선수가 억울함을 표했잖아요. 거기서 심판 보고 이렇게 할 바에는 본인이 확실히 밟고 있던가 세레모니를 하더라도 타임을 부르고 하던가 했어야 되는데 네, 뭐만 하면 심판 쳐다보고 갑자기 홍명보 감독이 생각납니다. 네, 인터내셔널 매치인데 리그 경기도 아니고 왜 그랬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 치고도 욕을 먹잖아요, 결국에는. 네, 정말 해서는 안될 행동이었고, 네, 지금 차라리 껌을 씹으세요, 진짜로. 경기 중에 이러면 안 되죠. 왜냐면 지금 또 다음 타자가 양의지 선수였는데 안타가 나왔잖아요. 강백호가 1루에 있었으면 충분히 들어올 만한 안타였어요. 그래서, 아, 이게 뭐 삼진을 당하거나 병살타를 당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뭐 실력이 그런 거라 어쩔 수 없는데, 잘 해놓고 이런 상황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되는 게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화도 많이 납니다. 왜 그런 플레이를 했는지 이해가 1도 안 갑니다. 정말로. 아무리 제가 뭐 팬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야구를 하나도 안 해본 입장에서 또 설명을 드린다지만 이런 상황은 절대 나와서는 안 되죠. 네. 군인이 사격 다 끝나고 총 버리고 이렇게 가면 됩니까? 사격 만발 쏘고도 그러면 욕 먹어야 돼요. 끝까지 다 확실히 하고 다음 거를 해야지. 예, 만발 썼다고 와 하고 총 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강백호 선수의 플레이는. 그리고 선수만 사실 욕을 먹을 건 아니죠. 이강철 감독의 전략이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연습 경기 기간 내내 두 경기긴 하지만 에드먼 김하성 테이블 세터 효과 못 봤어요. 예, 지금 국가대표 테이블 세터 계보를 보면은 1번에는 컨택이 좋은 선수, 발 빠른 선수가 나오는 거 에드먼 배치한 거 잘했어요. 에드먼이 볼넷도 없고 안타도 친거뭐 뒤늦게 나왔긴 했지만 괜찮았는데, 에드먼의 뒤를 받쳐줄 타자는 차라리 2루로 좀 보낼 수 있는 타자를, 차라리 이정우 선수를 이번에 넣든가, 아니면은 박해민 선수를 기용하거나 박건우 선수를 기용을 하면서, 특히나 이 9회에 에드먼이 나가고 카운트가 유리했는데, 김하성 플라이, 이정우 플라이 되면서 에드먼 못 보내고, 결국에는 상대가 견제에 집중을 하게 만들어서 도루 성공률이 높은 에드먼이었어도, 이거는 뭐, 도루 뛰면은 아웃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런 거에서, 테이블 세터 운영이 좀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4회까지 타선은 퍼펙트를 당했습니다. 이게 뭐냐? 타선이 뒤늦게 터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기선제압이 실패하면서 타선이 전체적으로 엇박자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세터 에드먼이 두개 출루를 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경기를 봤을 때 투수를 물고 늘어지는, 뭐, 커트를 한다든가 이용규 선수처럼, 아니면은 정근우 선수처럼 노림수를 가지고, 뭐, 짧게 쳐서 안타를 만들어내서 기회를 만들던가, 또한 베이스 더 가는 주루를 한다든가, 이런 세밀한 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일전을 앞두고도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테이블 세터가 전혀 기선제압의 의미를 보여주지 못했고, 또 양현종 선수를 투입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후반부는 그냥 불펜 투수에게 맡기는 게 낫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아무리 베테랑인 양현종이어도 이런 상황이 올라와서 양현종 선수는 너무나 실망적인, 소형준 선수 못지않게, 이게 뭐 처음 나오는 선수도 아니고 베테랑 선수가 아무리 지난 프리미어 12 호주전에 잘 던졌다 해도 이 0이닝 3실점은 정말 우리나라 대표팀 투수답지 않은 굴욕적인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략들이 결국 실패를 해서 패배를 불러일으켰다 생각을 하고, 8회에 추격을 하면서 또한 장차까지 추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홈런 치고 안타 치고 감 좋은 양의지인데, 이 사이드암 투수가 나왔다고 김혜성 선수로 교체를 했어요. 물론 김혜성 선수가 볼넷을 나가서 찬스를 연결했지만, 나성범 선수 삼진으로 이닝이 끝났고, 김혜성 선수는 포수 포지션에 이지영 선수와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에드먼이 나갔을 때 사실 저는 김하성 선수가 너무 부진하니까 김혜성을 해서 번트를 시키거나 김혜성을 뭐 나성범 대타로 쓰고 최지훈을 스위칭을 하면서 투입을 하든가 최지훈 선수를 남겨놓고 경기를 끝냈다는 게 너무나 아쉬웠죠. 예, 그 상황이 조금 기용하는 데 있어서 결과론적인 부분일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참 디테일한 부분이 선수들이 좀 얼어 있으면 벤치에서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팀 호주를 저는 상대팀이지만 칭찬을 안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팀이 국가대표로서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을 호주가 했다고 보거든요. 희생번트를 적극적으로 된다는지, 번트 잘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기습적인 번트 안타도 있었고, 도루, 견제, 한 베이스 더 가는 주로 희생플라이. 이렇게 기록지에는 잘 설명이 돼 있진 않지만, 우리나라 대표팀을 우리가 이제 전력에선 더 앞선다 보잖아요. 전력을 커버할 수 있는 건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으로 호주는 커버를 하면서 결국에는 경기를 가져왔다. 물론 큰 점수들은 홈런포가 주가 됐지만, 결국 루상에 에드먼이 나갔을 때 계속 견제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한 베이스를 더 가서 병살타를 방지하는 부분, 그리고 적재적소에 희생타나 희생플라이가 나왔던 부분, 이런 것들을 호주가 훨씬 더 짜임새 있게 잘했다. 대한민국은 반면에 8회에 오지환 선수가 2루 쪽에 땅볼을 쳤어요. 근데 이제 2루 쪽에 세이브인지 아웃인지 발 떨어지는 거에 집중하느라 3루까지 진출을 했던 박해민 선수가 포수가 송구가 빠질까 봐 일시적으로 본헤드 플레이 홈을 비웠거든요. 근데 박해민 선수 정도면 들어올 수 있었을 텐데 이정우 선수 들어오라고 신호를 했는데 박해민 그리고 3루 김민호 주루 코치가 보지를 못하면서 못 들어왔던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양 팀의 디테일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반면에 또 칭찬할 부분들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태인과 이용찬 이두 선수는 정말 잘 던졌습니다. 원태인 선수 멀티이닝 무실점, 이용찬 선수 또 멀티이닝 무실점. 호주 타선을 제대로 막은 선수는 이두 투수가 끝이었습니다. 원태인 선수 리그 때에서는 기복이 좀 있는 모습을 지난 시즌에 보였다지만 정말 국제 무대에서는 도쿄 올림픽 때 경험을 바탕으로 너무나 잘 던져줬어요. 좀 내심 더 던져주길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경기 흐름을 바꿨던 피칭이었고 이용찬 선수 끝까지 추가 실점하지 않고 대표팀 최고참으로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용찬 선수가 최근에 대표팀에 뽑히면 경기 흐름을 바꾸게 하는 롱릴리프 역할이나 또 뒤쪽에 나오는 셋업맨 역할을 잘했다. 오늘은 고우석이 부상 여파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용찬 선수가 더 뒤쪽에 대기를 했는데 이용찬 선수가 정말 이 스플리터를 바탕으로 잘 막아줬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칭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양사장이라는 또 닉네임을 쓰고 있는데 또 양사장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 양의지 선수가 해냈습니다. 양의지 선수가 3런 홈런 이때 한국 야구를 잠깐이나마 구했었죠. 네, 몇 시간 동안이나마 숨은 붙어 있게 했던 양의지 선수의 홈런이었고 양의지 선수가 그동안 국제 무대에서 부진했는데 이번 대회만큼은 정말 준비를 잘한 것 같고 또이 팀을 옮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즌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양의지 선수의 홈런이 오늘 득점권 대한민국의 유일한 안타였습니다. 정말 선수들 무사말로에서 석점 뽑긴 했지만 적시타 하나도 없었어요.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 진짜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한일전도 진짜로. 정말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이제는 더 바랄 거 없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전력 차이가 어떻든, 오타니가 나오든, 다르비슈가 나오든, 무조건 이겨야 되는 한일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일전은 제가 이제 내일 아침에 도쿄로 가서 직접 응원을 하겠습니다. 실망감은 오늘로 다 묻어두고요. 내일은 일단, 이 티켓값 취소하기에 아깝고 항공권 다 취소할 순 없잖아요. 가서 열심히 응원하고 내일 하루에는 또 빡세게 한일전이니까 또 우리나라 선수들 오늘 일은 잠깐 있고 오늘 일은 일본 갔다 와서 뭐라고 하겠습니다. 한일전에는 열심히 응원해서 또 한번 목소리라도 보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에서 앞으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